창원과 김해시, 함안군이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린 지 2, 3주가 지났지만 유독 이 지역에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달 경남 확진자의 70% 이상이 이 4단계 지역에서 나왔는데요. 여기에 의령과 창녕 등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었던 군 단위 지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. 보름 넘게 거리두기 4단계인 경남 함안군의 한 산업단지. 선제 검사를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가 차려졌습니다.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 10명의 집단 감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. 창원과 김해도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지 2, 3주가 넘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. 이달 경남 확진자의 72.8%가 4단계 지역에서 나왔습니다. 집단 감염 확진은 줄었지만 가족과 지인, 직장 동료 간 소규모 연쇄 감염이 많습니다. 최근 경남 확진자의 40% 정도가 가족 간 감염입니다.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주 원인입니다. 그런 어떤 소소한 게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굉장히 그 통제하기 힘들거든요. 그렇잖아요. 이미 퍼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안 만날 수도 없는 거고 거리 두기랄까 이런 걸로는 참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. 인구가 적은 군 단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확산세가 이어집니다. 의령군에서 한 건설 현장의 노동자 13명이 집단 감염됐고 인근 창녕군 공장에서도 외국인 확진자가 이어지며 거리 두기 4단계 수준에 올랐습니다.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숙식하거나 공동사업장, 탈의실이 있는 등의 생활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고.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9,100여 명. 이달 말 확진자 수가 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.